제주 센트럴 파크. 지금 무료 개방이니까 서둘러 가세요. 예전에 소인국 테마파크를 재밌게 본 기억이 나서 이번에 새로 생긴 센트럴 파크에 왔어요. 새로 지어서 그런지 깔끔하고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나 봐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맘 편히 독점에서 구경했어요. 중국 자금성, 일본 오사카성,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귀여운 캐릭터들도 이곳 저곳 눈에 띕니다. 영국 타워브릿지, 추억의 둘리, 너무 귀엽죠? 와, 여기는 스머프가 많은데 세상에, 스머프가 방실이랑 키가 똑같아요. 귀여운 텔레토비도 있고요. 한쪽엔 이렇게 공룡이 많이 있는 주라기 공원도 있어요. 다시 돌아 나오면 역시 이렇게 타워브릿지가 너무 이쁘게 눈길을 사로잡아요. 여기 걸리버 여행기도 있고요. 저기 자유의 여신상이 눈에 띄어요. 보자마자 반가워서 달려갑니다. 여긴 멀리서도 눈에 띄는 파란 지붕, 우리나라 청와대고요. 미국 국회의사당, 인도 타지마할, 앉아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요. 불국사, 호주 가변 몬트가든. 좀 전까진 하늘이 흐렸는데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어요. 너무 이쁘죠? 정말 맑은 하늘만 봐도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예쁜 배경까지 더해주니 구경할 맛 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에펠탑을 가장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 하이라이트라 그런지 마지막 코스로 자리 잡고 있네요. 에펠탑 너무 귀엽죠? 와, 공짜로 이렇게 구경을 하다니 강추합니다. 옆으로 가면 신나는 카트도 탈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